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안오늘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공간 박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가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거실 창가가 다 공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흰색 공간 박스처럼 보이지만 다 수성 페인트를 칠한 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현관 옆 트레이를 치워줍니다. 스탠드와 쓰레기통까지 치워줍니다. 제가 이렇게 공간 박스를 조립해서 새로운 가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바로 최근 요 미니 오븐을 대신할 삼성 비스포크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죠. 에어프라이,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까지 한 번에 되는 그런 제품인데 사실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랄까? 보시다시피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밥솥을 두는 자리에 한번 놓아봤는데 여기에도 택도 없습니다. 이걸 쓰면은 제가 아무 요리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뒤통수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크기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냐면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 많은 곳에 이걸 배치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방금 그 트레이를 치운 그 자리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요 비스포크만 놔두기에는 높이가 맞지 않아서 공간 박스를 올려볼까 합니다. 공간 박스 1단 정도 쌓아서 어울릴지 확인해 봅니다. 1단은 다소 애매한 듯 하네요. 옥상에 남아있던 공간 박스를 가지고 3단까지 쌓아줍니다. 공간 박스가 다 어디서 났냐고요? 제 옥상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분이 공간 박스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또 막상 올리고 나니까 방향이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밑에 공간 박스를 놔두는 방향부터 비스포크를 놔두는 방향까지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영상엔 담지 않았지만 몇 번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집의 화이트 톤과 요 누런색 공간 박스는 어울리지 않죠? 마침 제 방에 공간 박스들도 제가 칠해야지 미루고 있었는데 이참에 제가 한번 같이 칠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줍니다. 노루 순앤수 수성 페인트 흰색입니다. 트레이와 롤러는 가볍게 털어줍니다. 그리고 붓까지 준비했고요. 설명서도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공간 박스도 오랜 시간 사용을 하지 않아서 드라이버로 나사를 한 번씩 다 쪼아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열리더라고요. 어우. 물로 희석해서 쓰는 것도 많은데 저는 꾸덕꾸덕 거친 텍스처도 좋아해서 물 섞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전에 집안에 칠해져 있던 거는 이전 집주인이 칠해놓은 것들이었거든요. 공간 박스 한 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 한 번 칠한다고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터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간 박스마다 한 4면을 다 칠해주려고 했는데 말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이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그냥 공간 박스를 쌓아두고 보이는 면만 칠하자 라고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공간 박스들을 나사로 드라이버로 하나씩 다 잘 쪼아주고 밑에 신문지를 깔고 바로 칠해줬습니다. 롤러로 한번 훑어주고 그리고 붓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해줬습니다. 붓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더라고요. 붓으로 하니까 조금 나무의 결을 좀 표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꼼꼼하게 칠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저 이거 하다가 정말 손목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롤러도 제가 큰 걸 사야 조금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롤러가 무거우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다음에 산다면은 무조건 작은 걸 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너무 징징거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9배속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이어서 요령도 없으니까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깔끔하게 안 칠해지면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덧칠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묘하게 빠져드는 게 있어요. 장점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이것저것 하면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칠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생각보다 소리가 좋아요. 정말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누런색이 하얀색으로 채워져 갈 때 제 마음도 함께 하얗게 순수해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튼 정말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윗면까지 마무리를 잘 해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 현관문도 원래 수성 페인트로 칠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럽게 때가 탔던 부분들도 후다닥 칠해줬습니다. 창가에 있는 이 책장들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때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하얀색으로 다시 덧칠을 해줬고 보시다시피 이 공간 박스는 옆면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옆면까지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칠해줬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감쪽봤죠? 누런색 공간 박스였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하얗게 잘 칠해졌습니다. 질감도 보이시나요? 붓으로 칠한 부분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문쪽도 정말 하얗게 잘 칠해져 있습니다. 창가 공간 박스의 얼룩진 부분들을 덧칠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깔끔하게, 깔끔하게 칠해졌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원액으로 했다 보니까 우둘투둘하게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전 대만족입니다. 확실히 제가 너무 과하게 칠하긴 한 것 같네요. 초심자니까요. 밑에 있는 신문지를 치워주고 배치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림까지 걸어주고 비스포크를 올려봅니다. 이게 방향이 정말 끝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꿉니다.
바꾸고 나니 훨씬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창가 쪽에도 깔려있던 신문지를 치우고 청소기를 돌려줍니다. 깔끔하죠? 비스포크의 의상 중에 멀티탭 같은 걸 사용을 좀 지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멀티탭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성이 보장되는 좋은 제품을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브레넨스툴 멀티탭을 샀습니다. 안전하다고도 유명하고 감성 인테리어 제품으로도 유명한 제품입니다. 샘성 비스포크 전원까지 연결 끝! 그리고 공간 박스를 하나 둘씩 채워줍니다. 외출할 때 쓰기 좋게 마스크도 이쪽에 넣어둘게요. 그리고 공간을 조금 내서 쓰레기통까지 놓아주면은 어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보았던 이 오븐은 이제 안녕입니다. 그리고 오븐을 치우고 여기에 밑에 깔려있던 판자들까지 치워줍니다. 이전보다 더욱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는 냉장고 위에 둘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저번 영상에서 알로카시아가 세상을 떠나려고 했었잖아요. 제가 구해냈습니다. 뿌리가 정말 많이 자랐죠? 이제는 곧 흙에도 다시 심어줄 예정입니다. 오호. 구글 홈미니에도 연결을 해줍니다. 오케이 구글, 거실 꺼줘. 오케이 구글, 거실 켜줘. 아유, 오늘도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결국 안방에 있는 책장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책장을 칠하면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수성 페인트가 아무리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또 약간 이게 또 조금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볼게요. 이제 요령이 좀 생겨서 다음엔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